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무더위가 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6월 초순인데도요. 벌써 뭐 경상북도 같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렸더군요. 다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코로나도 물론이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곡은 김정수의 당신입니다. 자, 이 노래도 히트친 지 꽤 오래된 노래가 되겠습니다만 김정수 씨의 인생 최대의 곡, 인생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던 곡이죠. 또 이제 중년의 남자들이라면 사랑하는 아내, 그죠? 불러줄 만한 참 멋있는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슬로락 리듬으로 작곡이 되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 또 통기타로서 매치하기 굉장히 좋은 곡이죠. 자, 제가 지난 이제 더빙의 영상에서 이제 전주와 함께 전체를 이제 쭉 시연을 했었죠. 음원을 들어보시게 되면 이 전주와 간주가 똑같습니다만 전부 8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굳이 혼자서 기타를 그냥 친다면 음원과 똑같이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해서 저는 4마디로 줄였습니다. 제가 편집한 책 2권에 들어있죠. 첫 번째 곡입니다. 1페이지에 들어있고요. 4마디로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5플랫에 큰 발에를 해주시고요. 이제 D 마이너지만 D 마이너 폼으로 전부 다 누르는 것이 아니고 약식으로 조금,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떼버리고요. 발에와 2번선 6플랫에 파, 3번선 7플랫에 네, 요렇게 완성을 시켜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천천히 해보죠. 5번선과 1번선 동시에 퉁겨주시고 라와 베이스 레, 그리고 이제 채워주는 D마이너 구성음 3번 줄에 레와 2번 줄에 파, 그리고 다시 1번 줄에 멜로디가 나오죠. 그리고 2번선 파는 다시 또 멜로디가 됩니다. 네, 이 폼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셋 있다는 표 한 박이 남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활당된 새끼손가락이 1번 줄에 닿은 8플랫 도가 되죠. 가볍게 이제 코드는 떼버리면서, 그죠? 그리고 이 손가락을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써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에는 이게 2번으로 번호가, 운지가 매겨져 있을 텐데요. 제가 쭉 준비를 해보면서 보니까 4번으로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밀고 내려오는 것이 그 다음 마디로 진행하기가 조금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여드리면 도, 자, C는 반음 내려가니까는요. 한 칸 더 내려와서 6플랫.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할당된 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 넘어가면 이제 다시 새끼손가락으로 C 내림 6플랫에 누르면서 큰 발에로 3플랫 G 마이너의 기본이죠, 그죠? 이 두 개의 음을 누르고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큰 발에 3플랫에 큰 발에는 한 마디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누르는 게 없고요. 새끼 손가락만 눌렀다가 뗐다가 2번 줄로 건너갔다가 그리고 3번 손가락 한 번 더 써주시고요. 요 정도에서 해결되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멜로디 1번 줄 6플랫의 C와 베이스 솔, 그리고 나머지 구성음들은 발 안에 다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라도 바꿔주시고 라를 떼면 자연스럽게 솔은 발에 안에 나오죠. 또 6번 줄 동시 3번선 2번선 다시 1번선 솔 떼지 마시고 그대로 새끼손가락으로 2번선에 할당된 칸 6플랫의 파 또 떼면서 다시 1번선에 솔 연결해보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는 그대로 두 칸을 발의 전체를 밀고 와서요. 두 음, 즉 1번선 라와 6번선 라를 동시에 퉁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할당된 손가락, 2번 손가락이
도샵이죠. 3번선 6플랫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음이 유지되면 되겠죠. 2번선 미 그리고 이제 3번 손가락이 파고 들어가서요 시 내림 그죠? 빼서 라 다시 시 그리고 그대로 빠른 아르페지오 그죠? 6, 3, 2, 1 연결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부담없이 떼버립니다. 그리고 할당된 새끼손가락이 이 상황에서 들어가면 8플랫에 솔이죠. 솔 그리고 2번 손가락 파 그리고 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디죠. D 마이너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번선 개방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을 치는 그 시간을 벌면서 내려가면서 D 마이너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짚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떼고 미 다시 파. 자, 처음부터 아주 느린 속도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제대로 속도를 한번 내고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주임새가 들어가는 마디들이 쭉 진행이 되겠죠. 자, 주임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디 표시에 보시면 12번째 마디로 표기가 되죠. 혼이 잠든 그대여. 자, F 코드 두 박자니까요. 슬로락 리듬에서 두 박자면 이제 F 코드로 연주를 하자면 아르페지오로 6, 3, 2, 1, 2, 3 온전히 두 마디가 두 박자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A7에 해당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에서 주임새가 나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샵은 3번선이 됩니다. 그래서 3번선의 6플랫의 도샵, 2번 손가락 그리고 이제 A7의 구성음인 라 1번선의 6도 구성음으로서요 1플랫 그래서 할당된 두 손가락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도샵을 퉁기자마자 미까지 즉 8플랫, 아 9플랫이죠. 9플랫까지를 글리산도로 미끄러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 음은 유지된 채로 둬야 되죠. 그대로 둔 채로 똑같이 9플랫에 해당하는 도샵 다시 또 미 자 연결해보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13번째 마디 지나가게 되면요 이 두 음을 한 칸씩만 올리면 D 마이너의 구성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퉁겼다가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효과를 내죠. 이렇게 되겠죠. 자, 혼이 잠든 그대여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임새는 정예화된 것이죠. 따라라라라라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가 되어서 자동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1번선의 라 그리고 이제 신음 반음 내려가니까요 바로 옆에 해머링 그리고 다시 라 할당된 손가락 솔 파 미 그리고 되돌이 되겠죠? 자, 2절 쭉 진행을 해서요 17번째 마디 눈물이 손 내 자 내 마디는 브릿지가 되겠죠. 고왔던 여자의 절정부 즉 코러스로 가기 전의
벌스가 끝나는 분위기겠죠. 자, 눈물이 손질 하나 한 번 더 지나고 난 다음에요. 자, 여기서 그냥 단선율로만, 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6도라고 하는 그런 음정을 이용을 해서 풍부한 소리가, 자, 이렇게 음 하나 나는 것 하고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연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파, 레, 같은 칸이죠. 3, 4. 저는 이 두 손가락을 주로 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엄지와 중지, 땅. 자, 그 다음에 솔미 개방이죠. 그대로 똑같이, 그죠? 네, 건너가서 땅. 자, 파와라. 자, 그리고 이 파와라는 떼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다음에 나오죠. 자, 옆에 음을 보면 솔과 시 내림이니까요. 이 두 손가락과 전혀 상관없이 누를 수 있죠. 그럼 퉁겨주시고. 자, 두 손가락을 들면 눌러놓았던 음은 자동으로 나오죠. 오케방. 처음에 시작했던 파와레로 돌아왔죠. 그리고 고왔던 여자의 순정을 쭉 진행하게 되겠죠. 이 못난 내게 받쳐주고 22번째 마디입니다. 자, 역시 두 박자가 진행하고 난 다음에 받쳐주고 둘,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보시면 4번 선에 라 7플랫이죠. 역시 반달 모양의 꾸밈은 표시가 있으니까 플랫 솔에서부터 퉁겨서, 그죠? 그리고 2번 선에 5플랫에 미, 또 3번 선에 6플랫에 도샵, 건너가서 1번 선에 라, 미끄러지고. 자, 이런 음들은 전부 다 A7 코드 톤이죠. 그죠? A7, 그죠? 이게. 이걸 하나씩 이렇게 이제 풀어서, 그죠? 6도, 6도로 건너가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5도도 되고요, 6도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자, 어쨌건 A7의 구성음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썼던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원망도 아는 채. 자, 아는 채. 자, 아는까지가 두 박자죠. 그리고 채, 노래가 끝나자마자 셋 있다는 표의 맨 마지막 8분음표. 그러니까 한 박자를 셋 있다는 표가 3등분을 했죠. 그래서 3등분 중에서 두 개는 지나가고요. 맨 마지막 하나 남은 곳에서 3번 선에 레. 자,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거죠. 자, 3번 선에 다음에 1번 선에 그대로 직계 손가락이 합당된 칸을 누르면 시 내림. 그래서 G 마이너 6도 구성음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뭐 이런 경우는 주임새 굳이 안 들어가도 뭐 크게 이렇게 허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이런 아이디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채 긴 세월을 보냈지. 자, 여기가 조금 극적인데요. 자, 긴 세월을 보냈지 26만이죠. 한 박자 타임만 쉬고요. A7의 코드 구성음인데 6도로 전부 진행합니다. 자, 도샵이니까, 자, 처음에 우리가 한번 썼던 것이거든요. 어디서 썼느냐 하면 내 품에 안기어 본이 잡는 그대여, 그 마디에서 똑같이 이렇게 했던 그걸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 박자만요. 자, 긴 세월을 보냈지에서 하나, 그리고 그대로 이 미를 밀고 솔이니까 12플랫까지 오는 것이죠. 와서 또 똑같은 12플랫에 3번 손가락으로 미 끝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긴 세월을 보냈지 26마디의 두 번째 박자부터 천천히 보시죠. 자, 도샵과 라. 자, 도샵 한 번 더 퉁기자마자 미까지 끌고 가서, 그리고 도샵 다시 미 퉁기고요. 솔까지 와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여음을 그대로 두시고 미,
연결해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긴 세월을, 긴 세월을 보냈지. 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자, F 코드 30마디입니다. 한 박자만 쉬고요. 파솔라. 자, 파는 2번 손가락이기 때문에 2번 줄이 되겠죠. 6플랫 파. 하땅된 새끼손가락 솔. 그 다음에 건너가서 1번 선 5플랫에 라. 자, 떼지 마시고요.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풀링 어플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시 내림 2번으로 눌러서 퉁겨주시고 당겨서 풀링 어프로 라 소리 내주시고 그 다음에 할당된 솔, 솔 한 번 더 퉁기고 또 풀링 어프 당겨서 파, 미. 자, 풀링 어프가 좀 귀찮다, 성가시다 그러면 풀링 어프 하지 않고요 다 생톤으로 퉁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 퉁긴 것이죠. 풀링 어프가 들어가면 느낌이 다르죠. 따, 안, 따, 따, 안, 따. 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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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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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 안, 따, 따, 안, 따. 그죠? 좀 더 부드러운, 그래서 이걸 이음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마디 넘어가서 31마디 레로 이제 이 주임새가 레로 맞춰지지만 그 마디의 첫음이죠. 이 생명과 만나게 되죠. 그죠? 이 생명 나는 날까지 그리고 그대로 사랑하리. 여기서 이제 하리. 자, 마지막 브릿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간주 전주와 똑같은 8마디의 간주로 가기 위한 일종의 다리 역할, 그죠? 브릿지가 되겠다. 한 박자만 쉬자마자 3번 선에서 반달 모양을 내죠. 3번 선 내리는 7플랫이니까요. 5플랫에서부터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할당된 2번 손가락이 2번 줄에 누르면 파.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솔. 또 건너가서 1번 라. 그 다음에 햄머링으로 시, 다시 라, 솔, 파, 미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할 수 있으면 간주로 또 들어가면 되겠죠. 처음에 제가 전주 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전주 부분을 음원 8마디지만 4마디만 썼다. 뒷부분 4마디 마찬가지입니다. 간주에서도 똑같이 뒷부분 4마디만 전주와 100%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녀로 달세녀로 오는 것이죠. 코러스 그죠? 이렇게 이 부분으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쭉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대를 사랑하리에 보면 좀 이제 약간 각진 그 코다 표시를 볼 수 있죠. 33마디까지만 하시고 한 마디 빼먹고 35마디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엔딩 마무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곳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 그 1절 끝나고 단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마무리되는 브릿지 부분 있죠. 엔딩 브릿지죠. 쉽게 말하면 34마디 끝에 이렇게 됐죠. 자, 미가 5번 플랫 2번 선이죠. 번호가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간주로 가려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미가 탁 끊어지면서 음악적인 연결이 굉장히 딱딱하고 듣기 싫어집니다. 굉장히 좋지 않죠. 이거는 점수로 치면 그냥 빵점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미에서 미리 발에가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퉁이면 되죠. 그래서 발에를 미리 음표 하나를 당겨서 앞에 미부터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볼까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덮어주고 그대로 퉁이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아마 제가 연주하는 거 눈여겨보셨다면 그거를 아마 어떤 분은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대를 사랑하리.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그런 어떤 그 주의해야 될 세심한 운지가 필요한 걸 여기서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곡을 다, 전체를 다 하고 이제 마무리 엔딩이죠. 35마디에 보게 되면 원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네 마디로서 굉장히 그 후주를 막 달죠. 그죠? 단 따다단 띠리다 다다단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입니까? 저 CD나 음원을 가수가 음반을 취입할 때는 당연히 후주가 있겠지만 그냥 자신이 기타 치면서 라이브에서 뭐 버스킹을 하는 걸 할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맞춰야 되죠. 그죠? 자, 그대를 그리고 사랑하리 하면서 맞춰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엔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디 35, 36, 37마디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 않고요. 그냥 D 마이너, D 마이너를 두 박자죠. 4, 3, 2, 1, 2, 3. 그리고 이제 G 마이너도 이렇게 잡습니다. G 마이너 6인데요. 잘 보시면 6번 줄에 솔, 3번 선에 시 내림, 2번 선에 새끼손가락으로 오래, 1번 선은 개방현. 코드 쉽습니다. 요렇게 되죠. 하나, 둘, 세 개. 그죠? 나란히 한 칸 안에서. 그래가지고 한 박자 타임을 씁니다. 셋 있다는 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궁, 작, 작. 이러면서 이제 맞춰야 되니까는 이제 속도가 느려지죠. 그리고 이제 A7으로. 혹은 A로 갑니다. 그래서 5번선 개방현 치면서 도샵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2번선에 도샵 둘째 칸 그리고 세 줄 짱짱 느리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D 마이너로 혹은 D 마이너 6로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있죠. 38마디에 나와 있는 엔딩 주임새를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다시 보시죠. 자 그대를 사랑하리부터 엔딩 들어갑니다. 자, D 마이너 리 그리고 G 마이너 6 A 7 그리고 3번 줄 내부터 D마이너 애드 나인 이렇게 해서 곡을 마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네, 자 당신은 의외로 주임새가 복잡하지 않고 많지 않아서요 한 번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곡을 잘 또 연습을 해서 그죠 멋있는 레퍼토리로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있는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